아이고, 좀 사섰어. 뭘 샀을까? 뭘 상상하던 금상을 보게 될 거야. 슈퍼맨. 어서오세요. 아,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오, 예. 오, 예. 저는 동욱이 형이에요. 오늘 컨텐츠는 분홍빠박이가 또 못 왔죠. 그래서 또 다른 PD님이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오늘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극과극 빨리먹기 대결 젓가락 대 숟가락입니다. 젓가락 대 숟가락? 와, 저거 재밌겠는데. 젓가락 대 숟가락? 동욱이는 젓가락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 동욱이 형 진짜 젓가락 잘해. 그럼 동욱이 형이 젓가락으로 하겠습니다. 노노노노노노노. 그렇게는 안 되지. 왜냐? 내가 젓가락들을 진짜 딱 잘해. 정석으로 하거든. 안타깝게도 동욱이 형의 선착순 낙찰. 야, 비디님 이거 선착순 아니죠? 그럴 줄 알고 선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다 젓가락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니까 젓가락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젓가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오케이, 바로 시작. 오케이. 자, 누가 먼저 할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지, 아니, 이거는 먼저 할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니야, 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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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예. 자리 바꾸기 돼요? 안 되나? 다시 할게요. 띠용. 잠깐만. 자리 바꾸기 안 된다 했잖아. 자리 바꾸기 돼요? 다시 할까요? 치세요. 시원하게. 반쪽알이 안 됩니다, 이거. 발 안 돼? 발 안 되지, 당연히. 동욱이 형의 일본집. 동욱이 형 생리! 동욱이 형이 젓가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음식에 따라 누가 이길지 몰라. 숟가락이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음식을 알아야 되겠네. 음식 뭐 음식? 음식은 각자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상대방의 도구로 먹지 못할 것 같은 음식을 두 가지씩 골라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와, 아, 서로 골라주는 거야? 동욱이 형이 영식이 형이 숟가락으로 먹기 힘든 음식 두 가지를 골라서 가져오고 나는 동욱이 형이 젓가락으로 못 먹을 것 같은 거 두 개 골라오면 되는 거네. 오케이! 바로 던져서 갔다 올게!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야, 매너해라! 매너하기로? 매너해. 오케이, 매너하기. 자, 여러분들 지금 마트에 왔습니다. 마트에. 여기서 동욱이 형이 먹기 어려울 것 같은 거 지금 물건 두 개를 사야 되는데, 아니 웬만한 거는 지금 다 젓가락으로 먹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먹기 어려운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뭐가 있지? 아니 이런 케이크나 뭐 치즈볼, 만두 이런 걸 다 먹기 쉽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들, 푸딩 푸딩 뿌띠째. 이거 젓가락으로 먹기 어렵잖아 이거. 오케이, 첫 번째 뿌띠째 가겠습니다. 뿌띠째. 저는 지금 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 웬만하면 숟가락으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숟가락으로 먹기 힘든 음식을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바로 중국 당면. 이거 숟가락으로 먹기 힘들 것 같거든 진짜. 근데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서 동욱이 형이 생각한 필살기. 불닭 소스. 이거랑 당면이랑 먹으면 개꿀맛. 당면이랑 불닭 소스까지 구매했는데 다음 음식을 고민하다가 마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트를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푸딩이 은근히 먹기 쉬울 것 같아. 은근히.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빡센 걸로 골라야 되거든요. 빡센 거? 아니 근데 도대체 젓가락으로 먹기 빡센 게 뭐가 있냐고. 야야. 아. 잠깐만 잠깐만. 찾았다 찾았다. 코코바. 코코바. 잠깐만, 이거 못 먹어. 이거 조그매가지고 숟가락으로는 팍팍 퍼먹으면 되는데 젓가락으로는 하나씩 집어먹어야 돼. 찾았다. 오케이, 코코바. 자, 두 개 다 골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으로 렛츠고. 지금 동네를 돌고 있는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더 괜찮은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지. 동욱이 형이 진짜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치킨. 그 중에서도 옛날 통닭. 이거 숟가락으로 절대 못 먹을걸? 왜냐면 통째로 있는 통닭이기 때문에. 허영식, 넌 죽었어. 어, 여기네 여기. 옛날 통닭. 옛날 통닭 한 마리야. 네. 7분이요? 아, 네네.
옛날 통닭까지 구매 완료. 영식아 넌 졌어 인마. 아이고 좀 샀었어. 뭘 샀을까? 뭘 상상하던 금상을 보게 될 거야. 일단 도구 먼저 받아야지. 최강 젓가락 컴온 자 컴온. 야 뭐야? 야 대왕 숟가락이었어? 이렇게 길다고? 야 도우기 얼굴보다 길어. 뚜빼기. 아니 야 이렇게 길면 먹기가 힘들지. 이거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커서 이거는? 개꿀. 한 번에 커서 다 먹을 수 있어. 야 이거 지길 잘했다. 이제 숟가락이 이득이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음식 주세요. 어, 아 이거 또 이거 써야 돼? 이거 있어야 되는구만. 아 근데 뭘 샀길래 얘가. 언니가 뭐 샀을지. 매너 했겠지. 아까 내가 매너 하러 했잖아. 나는 매너 했어. 나는 매너 했어. 난 진짜 매너 했어. 빡센 걸로 골라야 되거든요. 빡센 거. 허영식 넌 죽었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컴온 주세요. 준비 시작하면 반대를 벗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이거 뭐야 젤리야 이거? 아 뭐야 씨.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매너 하나 했어 안 했어? 이게 매너로 보이냐 지금? 중국 당면 요즘에 얼마나 핫한데. 아니 누가 당면을 숟가락으로 먹어. 이거 보고 말하지. 네 일단 먹어봅니다 일단. 야야야야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아 고비가 이거 봐. 이게 이걸 못 잡겠어 이거 봐. 야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렇게 매워. 야 뭐야. 아, 왜 뭐가 맵다 그래? 뭐냐 그래? 난 그냥 사다 줬을 뿐이야. 아 그거는 해프닝이잖아 이거! 난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봐봐 그냥 중국 당면만 먹었으면 어땠겠어. 싱겁잖아. 아니 숟가락이라서 먹기 힘든 게 아니라 매워서 먹기 힘들어 이거는. 형 안 들려. 형 안 들려. 너 내가 진짜 진짜. 야 이거 봐봐. 아 이거 크긴 하나? 이거 조금씩 많이 먹어야 돼. 오케이 전략이야. 요게 그대로 있는 건 하나는 그냥 통째로 먹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깨지면 안 돼. 한 입에 먹어야 돼. 이거 숟가락이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자꾸 흘려내려. 이거 숟가락으로 뭐 걸쳐먹기야.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우 죽였어. 아 숟가락도 안 내려가지고. 아 왼손으로 해야 되겠다. 오른손으로 다시 합니다. 오케이 과육 다 먹어서 거의. 아 좀 맛있어. 아 여기 어디지? 사우나인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와 이거 숟가락을 솔직히 들기는 쉬운데 매워서 먹기가 힘들어. 매운 거는 지체하면 안 돼. 한 번에 다 먹어야 돼. 바로 먹자. 아 너무 많이 잡혀. 아우 오. 고우경 일살기. 이제부터 그냥 빠르게 끝! 1단계 끝! 나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아 오케이 2단계 주세요 2단계! 2단계입니다. 아 나 혈압 올라 진짜 미칠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혹시 이게 매너로 보이냐? 아니 숟가락으로 말라먹기 편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라먹어 이거를. 오케이 지금이다. 치고 나간다 도우기 형.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오케이 끝. 오 이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빨리 확인 확인. 도우기 형 2단계. 하루야? 호토바로 좋아하잖아. 나 지금 손 아파. 지금 이거 젓가락질 하는데 지금 한 3,000번 했어요. 형 너가 6,000번만 더 해? 오케이 6,000번이면 오늘 이길 수 있는 건가? 하나란 날 해보겠습니다. 숟가락에 다리 나오세요? 숟가락에 다리 돼서 두 개씩 잡히네요. 야, 숟가락질 잘하네. 보여요? 봐봐요. 자, 물러가. 오! 붙으면 죽는 거야 그냥. 여기 6,000번만 하면 되겠다. 어 수고해. 그래서 나도 먹을 수가 없어. 야 도와줘? 도와줘 너. 어, 올려줘 올려줘.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다 와줘, 다 와줘. 잡아달라고? 다 와줘, 다 와줘.
아니 잡아달래. 이거 잡으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원래 진정한 치킨의 보수는 손을 안 쓰고 닭다리를 깨끗하게 발릴 수 있다는 사실. 아 더러워! 아 이거지 바로 영식형의 허 컨트롤. 오케이 동욱이 형 이제 집중 모드 들어간다. 너 먹든지 말든지 난 이거 그냥 무건수행으로 끝내는 거 보여드립니다. 지금 뼈를 발릴 시간이 없어. 뼈까지 씹어 먹겠습니다 그냥. 어디 나왔어? 뭐야 뭐야! 벌써 이만큼 먹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한다. 마지막 다섯 알! 한 알! 두 알! 네 알! 네 알! 마지막 다섯 알. 끝. 동욱이 형 승! 아! 와 근데 진짜 솔직히 소머리 이거 다 먹을 줄 몰랐다 젓가락으로. 이거 막 승리를 얻고 오른팔을 잃었다. 안돼! 오늘의 벌칙은 뭔가요? 오늘의 벌칙은 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엉덩이를 세게 맞깁니다.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거 대왕 숟가락이잖아요! 야 이거 곤장인데요 곤장? 야 이건 아니 잠깐만! 영식이 엎드려 빠짜! 아 잠깐만 와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옷을 좀 넣어서 빤빤하게. 아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슈퍼맨이 마지막 한마디가 뭐가 있겠습니까? 슈퍼맨이야! 영원하라!